마니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동네 이 시골은 꽃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사과꽃이 너무 많이 왔는데요. 요 시기에는 항상 이 사과꽃을 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해만 뜨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켜는 거는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이 영상을 찍으러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집은 언덕 위의 집입니다. 제가 지금 요 앞에 와 있는데요. 일단 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언덕 위의 집 느낌이죠? 보시기 어떻습니까? 2층 건물이고요. 1층은 창고고, 2층 그리고 옥상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앞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입니다. 멋있죠? 일단 1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1층은 창고예요, 창고. 예전에 여기 주인분께서 사과 농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를 사과 창고 정도로 쓰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1층이 창고고요. 앞쪽으로는 다 밭입니다. 여기도 텃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자, 건물을 정면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2층인데요. 집 뒤쪽으로 돌아가면 1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쪽보다 뒤쪽으로 해서 올라갈게요. 요 부분도 텃밭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뒤쪽으로는 밭이 넓게 펼쳐 있습니다. 사과밭도 있고, 여기는 지금 농사 지으려고 이제 거름을 갖다 놓은 거죠. 자, 집 입구로 들어가 봅시다. 아, 여기가 보일러실이었나 보네요. 보일러실. 현관 부분이고요. 공사를 좀 하다가 중지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도 난방 벽지가 다 붙어 있어요. 자, 왼쪽으로 주방이 되겠죠? 싱크대가 있는 걸 보니 주방이 있고, 요 오른쪽으로는 화장실. 화장실 뒷다 넓습니다. 요 옆에는 방이네요. 네, 벽을 이게 지금 벽체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한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공사 자재가 있습니다. 여기도 공사 자재가 있어요. 뭔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그냥 중지를 한것 같습니다. 밖이 보이고, 여기 우측은 뭐 다용도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방이 있네요. 이렇게 방을 꾸미다가 뒀습니다. 여긴 뭐 옷장이나 이불장을 해도 되겠네요. 요런 테이블이 있는 걸 보면 무슨 작업을 하던 곳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옥상 공간으로 나가 볼까요? 이야, 그냥 뻥 뚫렸습니다. 와, 속이 다뻥 뚫리네 그냥. 옥상을 쓸수 있다는 거 상당한 이점이죠. 네, 요렇게 여기에서부터 뺑 돌아가면서 옥상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 상당히 좋죠. 옥상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게 돼 있네. 요거는 이불 건조대. 옥상을 쓰면 좋은 게 이렇게 이불 건조대가 있다는 거. 요런 거 이점이죠. 저기 위에 마을이 있고요. 이렇게 마을이 있고 여기는 외딴 집입니다. 외딴 집 옥상에 올라서면 전망이 멋진 그런 집이네요. 구독! 집 앞을 내려와서 왼쪽에 여기 컨테이너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사무실 겸 임시 거주지인데요. 여기 땅 주인이 여기 집 주인하고 같은 분인데 가끔 내려오면 여기에서 머물다가 가신다고 합니다. 자, 집을 나와서 저기 무슨 창고 같은 게 하나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도 세를 주게 되면 그냥 같이 임대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를 좀 하다가 중단한 그런 케이스예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대문이 상당히 큰데요. 오, 여기 내부도 지금 바닥 공사, 또 요런 테이블, 그리고 위에 석가래를 받치면서 벽체를 이렇게 공사를 했었어요. 벽체 공사를 했었고, 여기 바닥 공사도 하고 있었고, 카페를 만들었던지 무슨 공방을 하면 좋을 그럴 공간으로 보입니다. 반대쪽으로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공사를 하던 곳이다 보니 천장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지금 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에 방이 두 개가 있는 창고 건물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 내부와 외부를 둘러보셨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1층에 창고가 있는 2층 집이고요. 옥상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는 창고가 있다는 거. 어떤 용도로를 쓰든 뭐 사용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창고든 집이든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제가 처음 여기 시골에 내려올 때만 해도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하신 분이 나가고 한동안 비어 있었던 집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살게 되면 좀 이쁘게 꾸며서 살면 좋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장점은 일단 전망이 끝내줍니다. 옥상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장점이고요. 마을과는 동떨어진 좀 독립된 공간의 집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인분께서 5년 동안 임대를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임대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무료로 살 수는 있는데 나름 좀 손을 보고 사르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액면상으로는 임대료가 없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단점은 리모델링 하다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살 만큼은 어느 정도는 수리를 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비가 오네요. 잠깐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현재로서는 여기 텃밭이 없는데요. 주인분께서 장비를 들여서 한번 집 주변을 싹 정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면 텃밭 공간도 나오고 집 주변도 한결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골에 비어있는 집을 비워두지 않고 임대를 해주기로 결정해주신 집 주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주소와 집 주인분의 연락처는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더보기 설명란은 제목을 누르시면 세부 내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으시기에 꼭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보시고 집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집주인분과 통화를 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마을 발전기금이 없는 예천군에서 귀초반이었습니다.